무십니까? 오늘 밤에는 좀 특별한 손님을 한분 제가 모셨습니다. 에, 이방인 신부로서 우리나라 농촌 개발에 아주 헌신을 해오신 제주도의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맥그린지 신부님을 모신 것입니다. 에, 75년도에 막사 이사 이상을 받으신 바도 있으신데 맥그린지 신부님은 아무도 거들떠보고 돌아보지 않는 아주 황무지를 목장으로 일구 놓은 것을 비롯해서 여러 사업을 빔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내 가족같이 돌봐오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영광입니다. 네. 그런데 제주도에서 여기 오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 거리지만은 교통이 편리하니까. 시간이라... 제일 가깝죠. 서울하고 네. 50분밖에 안 걸리니까 지금. 네. 다른데보다 네. 더 가깝다고 말할수 있죠. 네. 상당히 건장하십니다. <laughs> 이 체격이라든가 뭐 모든 것이요.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예, 학생 때뭐 럭비, 축구 많이 했고 또. 네. 아일랜드 축구도 하고 그럼 요근래는 무슨 운동은 안 하시고요? 뭐 그냥 하라방 다 되어 가니까 산포만 네. 하죠 하라방이다 하는 말씀은 제주도의 사투리죠? 예 할아버지라고 <laughs> 하는 사투리죠 예 네. 제주 말입니다 네. 근데 신부님 스스로가 나는 하라방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연세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 뭐, 금년에 54년에 환갑되죠 네. 아. 지금 그이시돌 농촌사업 그, 농촌 그 개발협회라는 데 거기서는 뭘 하십니까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그냥 농민들 돕기 위해서 네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 있어요 영리사업하고 비영리사업은 네 영리사업 목적은 농촌에서 일자리 직업 만들기 위한 것이고 네또 거기서 나는 이익금 가지고 네. 어, 비영리사업 네. 양로원 뭐 네. 유아원 네. 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하고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이 목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처음에는 일정부 샀어요, 한 삼천 평 옛날에. 네. 어 그거 사니까 그때 노인들 생각은 그땅별 가치가 없는 줄 알아가지고 소용도 없는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사니까또 사라고 옆 것도 사라고 차차 차차 쭉 사니까 네. 지금 한 300만 평 있습니다 와. 중앙 목장이라고 예. 또그 외에도 다른 데도 많이 사서 그더 많이 사는데 네. 그거 분양했어요 그그 가족들이 한 230개 개척 농가 네. 한 3만 평씩 네. 그 분양해 가지고. 네. 어 젊은 가족들 거기 입주식이고 네. 모범농가 만들려고 중산간에 네. 왜냐하면은 그땅 소용없다 네. 그 목조 그 자연 목조 외에는 다른 개량 목조 안 된다고 네. 자꾸 그런 말 했기 때문에 네. 또 토질이 나쁘다고 네. 네. 어 일본 사람들 거기 노력 많이 했지만 다 실패했다고 자꾸 이런 말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직접 네.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 네. 들어와서 그 개관하고 다 하니까 어~ 아주 성공 많이 했어요 그거 예. 총 면적은 한 그때 한한 한 (600만 명) (600만 평) 가지고 네. 반 이상 나눠줬죠 네. 한반 정도 지금 중앙 이슬도 목장 지금 네. 실습 목장이라고 거기 네.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 돈은 어디에서 처음에는 저~ 아버지 어머니 그 아일랜드 지금 계셨는데 네. 그 아버지 수의사이시고 또 형님도 수의사이고 네. 뭐 우리 집 부자 집도 아니지만은 그돈 조금씩 보내라고 자꾸 네. 편지, 편지 많이 보냈죠 네. 네. 조금씩 보냈죠 네. 또 우리 친척들하고 처음에 네. 네. 그래서 차차 샀어요 난 네. 그것으로 이제는 이제 사업 시작하니까 거기서 나는 이익금 또 자꾸 재투자했죠. 그 네. 돈으로 또 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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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또 여러 이제는 국제 그 단체에서도 네. 이 원조 얻었어요. 네. 또 정부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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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를 아하. 받았죠. 결과적으로 예, 예, 예. 특히 개척 사업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안 하고 차차 차차 장 시간 동안. 때문에. 음,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그 중앙 목장의 연간 그 거래기라고 할까요, 형이라고할까 그런 말씀 신부님 그러니까 그, 아시는지요? 그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그런 사업 이렇게 농촌 개발 네. 아? 사업 하니까 그 영지 사업 여러 가지 사업 네. 시작했습니다. 목, 네. 그 중에 목장 하나이고. 네. 그다음에는 사료 공장하고 또 수직 공장하고 네. 또 요새 치즈 공장 지금 하고 있죠. 그니까다 합쳐서 영리 사업은 일년에 한 40억 대죠. 맞습니다. 아, 네. 네. 재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땅그 동안 지금 가치가 막 올랐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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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설로는 한. 어~ 한 (400억) 정도 되겠죠만 어~ 예.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땅팔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뭐~ 돈으로 예. 그냥 네. 우리가 사용할 것 쓰니까 네. 음. 우리 자금 자꾸 운행 대출 음. 받도록 자꾸 노력하고 음. 있는 그죠 근데 그~ 이시돌이라는 그~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진 그~ 저~ 그~ 사람 이름입니다 성 이수도 스페인 사람 네. (12세기에) 살았습니다 농부였어요 네. 네. 우리 카트릭 교회에서 농민들의 주보 성인이라고 이 네. 그러니까 아주 모범 농민이었죠 네. 아주 정직하고 양심 양심 있고 아주 네. 부지런히 일한 사람 그래서 그분 네. 아주 유명합니다 스페인 특히 스페인하고 남미하고 필리핀 이런 데서 아주 잘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는네 그분은 우리 모범으로 모범을 받고 부지런 일하자 그러니까 네. 그런 말이 있었죠 이스도르이면은 이스도르와 천사들 네. 함께 남보다 보통 사람보다 삼배로 어, 네. 능률 삼배로 올린다 그런 네. 말이 있어요. 그 우리 이스도르 사업 관계된 사,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그래서 농촌 개발 위해서 우리가 일반 사람 보다한 3배로 어 능력 올리자는 네. 그런 그에 대해로이 음. 시돌 목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군요. 근데 그 비영리 사업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비영리 사업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저희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비영리 사업은 우리가 사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네. 노인들, 네. 어, 장애자들, 네. 또 조그만 아이들 네.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양로원 지금 우리 목장 내에 양로원 지금 현재 있어요 한 네. 50명 네. 거기 살고 있지. 그 중에도 장애자들 있고 눈, 눈 어두운 사람하고 네. 이 사람들은 아주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가족 없는 음, 음, 사람 친척도 없고 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거 운영하고 있죠 네. 일반 저한 네. (200명) 있습니다 한림 제주도 한림 네. 그 안에다가도 노인학교 노인대학교도 네. 운영하고 네. 있죠 네. 또 유아원도 있고 네. 이 작은 중산간 브락에다가또 네. 유치원 같은 거. 우리 그 그 마을에서 자기 학생들까지 하고 어~ 부족한 거 우리가 버텨서 도와주는 거죠 음, 네. 또 우리 이수도 의원 음. 있습니다 거기도 네. 무료 환자 한 (2000명) 음, 돕고 있죠 저기 네. 저엔더순니님 그전에 아마 마나스스나 yeah, yeah, yeah. 그 yeah. 원장수님 거기서 yeah, yeah.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지만 yeah, yeah. 거기도 우리 프로사에 한번 모셨었지요. 네. 네. 아, 예. 네. 그렇군요. 이 신부님은 원래 고향은 어디시고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고향은 아일랜드 이거 아일랜드저 네. 영국 옆에 조금만 나인데 예, 예. 거기 쪽 살아왔죠. 예. 그 53년도 네. 4월 11일 도착했습니다 부산. 네. 그때 전쟁때전쟁금 마치기 전에 한 4, 5개월 전에 네. 그래서 육지에서 한 1년간 있다가 네. 어, 54년 4월 달 제주도 파견됐습니다. 네. 한림. 네. 그때 제주도 카트릭 교회 제주시 하나 또서귀부 네. 하나 둘밖에 없었어요. 난 지금 서쪽 한림 그그그 그, 그, 그 지방 맡아 가지고 네.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그때 한 25명밖에 없었죠. 피난민들만이 제주도가 있었어요. 그때 피난민으로 네. 그 갈수 있는 수녀님들도 네. 있었고 그래서 한림 근처에 사람들 조금씩 모여가지고 그때 영세한 신자들은 25명 네. 한림에 있었고 또 조금 더 가서 신장이라는 데 네. 거기 180명이 있었어요. 네. 그분을 모여가지고 우리 할림본당이라고 세웠습니다 그때.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신부의 길을 택하셨습니까 성직자의 길은 어떻게 해서 어 그냥 우리 아일랜드 저 대부분 사람들은 한 98%는 카트릭 신자들입니다 아일랜드는요? 아일랜드 네. 사람들이요 옛날부터 네. 네. 그래서 이 신앙이 카트릭 믿음 아주 강하고 음흠. 또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도 아주 어,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음, 아주 네. 열심히 아주, 네. 종교 생활, 아주 기도 생활도 많이 하셨고 네. 네. 또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제일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의무 중에 제일 첫째 가는 의무이고 또 둘째는 어,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수 있지만은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그 성직자로서 그분들들에게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얻을 한 가지 도구로서 하느님이 도구로서 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해서 그대로. 신학교 갔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동양에 보내는 그 단체 있습니다 그~ 네. 콜롬반 외방 선교회라고 네. 그러니까 그 동양에 가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필리핀 이런 데 가서 일하려고 하면은 네. 콜롬반 선교회에 가입하죠 네. 아프리카 그런 데 가고 싶으면은 다른 선교회에 있고. 어허. 또 어디 미국이나 영어하는 그런 나라에 가려고 네. 또또 선교회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난 여기 동양에 나가려고 그런 네. 마음 생겨서 네. 이 콜롬반 외방 선교회 에 가입했어요. 음. 그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 대신 학교 들어가지고 7년간 공부한 뒤에 네. 졸업해서 이제는 바로 여기 나왔어요. 그때 25살이었어요. 하하. 그러면 스물다섯 살에 한국에 오셔서 네. 지금까지 계시는 겁니까? 네. 예, 예. 여기 제2의 고향이겠어요? 그렇죠. 네. 고향 아일랜드보다는 여기서 더오래더 오래 살았습니다. <laughs>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모두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성직자가 되셨으니 한국에 오셔서 제주도에 도착하신 후에 물론 이 미사부터 먼저 오셨겠지만 그 후에. 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는 어떤 사업을 제일 먼저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뭐아시겠지만 우리 우리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서비스해야 한다고, 봉사해야 한다고, 네. 남을 사랑할 네. 의무가 있다. 어? 그래서 그 경우 따라 네. 농민들이라면 그러면 농민들 그그 그 사람들 필요하는. 어? 그 그런 방법으로서 도와주도록 도시면은 좀 일하는 방법 좀 틀리겠지만은 네. 그래 그때 가 보니까 피 때문에 네. 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젊은 사람들도 대학교 못 가니까 돈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있었고 이런 거 보니까 네. 상당히 나로서는 어, 슬펐어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어, 신용 협동조합 조직 시작했어요 제주도. 네, 네. 그거 아주 추진했어요. 네. 그런 일 하는데는 우리 저 유명한 가브리엘로 수니님이라고 메리놀 수니님 네, 네, 저 네, 부산 네. 계셨고 네, 그때 네, 네, 네. 그 도움을 받 박희수 없이라고 돌아가셨지만은 네, 네. 그분 우리 오도록 시키고 그래서 그분하고 나중에 김정민 선생이라고 네. 하고 몇 사람 모여서. 추진했어요, 아주 서 예. 아주 성공, 대성공했어요, 그거. 그 신영협동조합이. 예. 아. 그거 그러면 그그 결... 그 돈은 어디서 모금하니? 예, 조금씩 그그 모금. 그, 그 농민들의 돈, 조금씩 그 모금. 가지고 어, 자기 필요한 사람에게 예. 이제 예. 구워주는. 담보 없이. 거. 그냥. 아하.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주도 한 26개 신영협동조합 조직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아주 잘 됐어요, 그거. 예. 그거 예. 통해서 이제는 그그빚 문제 많이 해결됐어요 농민들 빚 문제. 그 제가 듣기로는 무슨 수직이라고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가이했어요그 다음에는 그거 아까 그 우선 그신용 협동조합 시작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어, 그거 시작한 뒤에 어떤 열 여섯 살난 소녀 우리 교 신자인데. 네. 친구 부산에 나간 친구 앞에 편지 받았다고 네. 여기 일자리 있다고 부산 네. 공장에 네. 어~ 와보라고 네. 그래서 그 아이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간다고 네. 네. (16살) 아주 미녀였어요 네. 이~ 할리마햄 네. (3개월) 만에 어떤 사람 우리 사장 어~ 이~ 어, 었다고 부산서 왔다고 이 아이 채를 가지고 야 죽었다고 제 가지고 야 어머니 집 어디냐고 나보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해야 죽으느냐고 물어보니까 네. 그 아이가 어, 물탱크에 빠져서 죽었다고 그래서 난그 무슨 소리냐고 이 제주 그때 특별히 지금 전부 다 소녀들 이 걷기 전에 수용배왔거든요 네. 바다에 가서 네. 전부 다저저 저 해녀들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주 아이 (16살) 나이 공장 물탱크에 맞아서 죽었다는 말나 미침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데 예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난 상당히 뭐 화를 냈어요 네. 그 사람 그냥 가서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도 과부였죠 네. 돈뭐 조금씩 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걸 로 맞췄어요 네. 그래서 난그 그거 보니까 상당히 슬프고도 화를 냈어요 이거 네.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아이들 육지에 나갈 필요 없고 고향 떠날 필요 없게 네. 어떻게 해서 우리 엉뚱이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조금씩이라도 이 일자리 음. 어, 만들자 음. 그래서 그 성당 강당에서 이, 이 수직 사업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그실 음. 그 어떤 음. 할아버지 어, 성삼포 저쪽으로 제주도 동쪽에서 몇냥 70마리 기르기 있었어요 네. 그 아버지한테 제가 양털 사가지고 네. 그 아이들에게 그실 뽑는 방법 나도 할줄 몰랐지만 네. 다 엉터리 했어요 처음에 네. 네. 그래서 강당에서 이사회치 부원들 조직해 가지고 네. 또사회치 부원 사업으로서 uh -huh. 그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나중에 그~ 그롬만 수녀님들에게 부탁해서 uh -huh. 그 수녀님들 와서 그거 맡아가지고 네. 아주 성공 시켰어요, 그거. 네. 그래서 그그 네. 그 지금 한천명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천명 이상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죠. 아, 그 시작이 동기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그 목장 이 시도는 목장을 일부기 시작한 거는 그럼 그 후입니까? 그렇죠. 그거 네. 그 다음에는 그 한림수지 그 사업 지금 어느 정도 잘 되니까. 네. 이제는 몇양 제가 수입했습니다. 네. 이 독일 저저 일본에서 예. 500 마리, 어허. 500 마리 수입해서 농민들에게 분양했습니다. 10 마리씩, 20 마리씩. 네. 그래서 한 5, 6 개월 후에 이제는 그양축기 시작했습니다. 양은 그럼 돈 받고 분양했습니까? 아니, 그대로 그냥 분양했죠, 나눠줬습니까? 그냥. 네. 그래서 한반 네. 죽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 농민들 나한테 와서 나머진 그 와가지고 나보고 이거 전부 다 죽기 전에 다시 인수하라고. 네. 난이양 인수할 준비가 없어 서땅한번저 하나도 없고 네. 우리 성당 조그만 마당 그거밖에 없 <laughs> 성당 안에도 집어 넣을 수도 없었고. 네. 그래서 그때 할수 없이 그양 인수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네. 우물리는데 그금악 마을 우쪽 한라산 네. 쪽으로 네. 거기서 한3천평땅사 가지고 몇양 어, 인수해서 네. 우리 사회치 부원들 남부원들 네. 한 6명 7명 거기 올라가서 양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식으로 이스도 목장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아, 우리가 계획적으로. 그렇군요. 예. 네. 네. 음. 그 양은 다시 다 살렸습니까? 그러니까 그잘 됐어요, 이전 그때부터. 음. 네. 일반 농민들 그때까지는 양 관리 음. 잘 몰라서 음. 또 먹을 거 준비 잘안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음. 초창기에 그 목장 시작해가지고 그 면양을 갖다가 그성공 못한 면양을 다시 인수해 가지고 그저 기르면서 애로점이 어떤 게 제일 크시던가요? 그때 애로점 많이 있었어요. 그이 네. 면양 지금 그 먹을 거 준비하는 거 지금 역시 돈 건초 벼야죠. 사려요. 또무 같은 거저 네. 예. 이거 돈 우선 좋으면 돈 주고 사야지. 이거 또돈 언제든지 돈 동원하는 것이 예. 그때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마은 <laughs> 언제든지 힘듭니다. 예. 예. 그 사업은 좋긴 좋지만은 돈 없이 이거 할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 병도 문제였고 네. 그 면장해서 그 다음에는 이 양돈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그 네. 목장에서 네. 그 역시 마찬가지 조금씩 시작했어요. 한 마리 임신 돈한 마리. 이 육지에서 사해지 조직제 통해서 한 마리 어, 샀습니다. 네. 또그 새끼 난 다음에 그 새끼들을 분양해 주 사해지 부모들에게. 네. 어, 또 그거 상황 다시 돌려주면은 이제는 또 분양하고 분양하고 음. 차차 차차 숫자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 한1 2 0 0 0두 가지 우리 양도 장 목장에서 길렀어요. 네. 그러니까 한 마리 암저그 새끼를 베한 마리를 들여다가 만 음. 이천 마리로 예, 그식을, 늘렸다 이런 의미니까. 아 그, 어, 그, 그그 얼마나 걸리던가 요그 시간이. 그러니까 79년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660년부터 60, 79년까지 1 9년 동안 우리가 직접 구식으로 네. 했어요. 우리 우리 이수돌 목장에서. 네. 그 다음에는 79년도 아주 파동 어, 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동안 지금. 어, 일본에 지금 수출했습니다. 5 년간 네. 양고, 저 돼지 고기 네. 일본 어떤 업자 오사카에서 와가지고 우리 그 사람 하고 계약해서 그 사람도 기술자들도 보내가지고 우리 공장까지 세웠습니다 같은 네. 공장 네. 아주 수출 이, 이, 이 냉동 고기 직접 네. 할림에서 네. 일본에. 오사카 네, 네. 어, 냉동소, 조그만 냉동소 네. 임대하면서 수출하고 있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었는데 네. 예전에는 갑자기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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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제계획원에서 네. 어떤 누구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공무원 네. 하루 밤 사이에 수출 금지 시켰어요 네. 국내 대지값 넘어 어, 비싸진다고 하면서 수돗물 시켰어요 갑자기 네. 그래서 그~ 우리 마야가 네. 화를 냈죠 네. 또 이제는 대만하고 캐나다에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계약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주 좋은 시장 일러먹은 뒤에 한 (6개월) 후에 또 같은 경제 계획원에서 아, 또수출 해도 좋습니다 네. 이런 연락 왔거든요. 네. 우리 시장 벌써 일러먹은 뒤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우리 상당히 여러 점이 있었죠. 네. 결과적으로 우리 나중에 가서 직접 양농 사업 대규모로 하는 거 스톱했어요. 네. 또 우리 돼지 전부 다 우리 직원들에게 팔았습니다. 네. 또 직원도 다 개인 사업으로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한국의 농민들과 그 동안에 삼십 년 이상 접촉을 하시면서 우리 농민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리 한국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뭐 장점 단점 다 있습니다. 네. 그 나로서는 정말 농민들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제주도 육지, 육지 농민들 잘 모르지만 쭉 제주도에서 살았으니까 그 땅도 없는 사람도 있고 또땅뭐 500평, 7, 800평밖에 없는 사람들 아이들 길러가지고 학교도 보내고 심지어 대학교까지 보내는 이런 가족들 많이 있는데 도대체 이런 기적을 어떻게 행해하는지 난 오늘날까지도 이해 못하거든요 어, 옛날부터 물론 어, 아버지도 일하고 또 어머니도 해녀로서도 일도 하고, 어, 어떻게 부지런히일 하는지 말 못하겠어요. 네. 상당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 농민들과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그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일도 있습니까? 예, 제일 마음 아픈 것은 그 농민들의 한국의 농민들이 지금 그 너무나 미약하죠, 정치력 하나도 없고, 너무나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그 도시 사람들과 농촌 사람들 이런 뭐 어디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여기서 그 농민들 너무나 약하죠. 또 이용 당하는 그런 그런 느낌들 하는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서울서 사람 제대로면은 난 서울서 왔습니다. 그 말만 하면은 그 농민들 막 땅에 엎드려 인 절할 줄 알고 있는 것같아요 서울서 왔다고 하니까. 혹은 도시에서 왔다고 말해요 나로서는 그거 만듭니다 난 서울 사는 분들, 도시 사는 분들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예. 농민들 로해려 농촌 생활은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인간적인 것이고 예. 예. 또 앞으로 그 때가 올 겁니다 이 한국에서도 예. 이 도시인들은 불쌍하고 실제로 예. 이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바로 농민들이다 이런 인정 할 겁니다 앞으로 예. 요즘은 가서. 많이 농촌이 개발되고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좋아졌죠. 네. 지금 그 동안 뭐이 아스팔트 길도 많이 생기고 따라서 네. 교통도 좋아지고 좋아지고요. 집집마다도 전기도 가설되고 텔레비도 있고 네. 냉장 아주 전화도 좋아졌어요. 뭐 어디 가나 벽촌에도다 이제 전화가 있고 예 네. 정말 살도 아주 많이 발전됐어요. 음. 난 그런 거 보니까 상당히 반갑고 그 대신에 빛 지금 빛 많이 있죠 그 농가 농촌에서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되면 되도록 해야 해야만이 어, 이 온촌 사회 다 건강 회복될 줄나 알고 있어요 신부님께서는 그 제주도 해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난좀가 보니까 아주 놀랐어요. 그, 예. 그 제주 해녀들, 그 특히 겨울에 이월달 예. 바다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예. 거기도 아주 춥죠. 예. 난 여기 옷바 입고 막 추워서 <laughs> 떠들면서 이, 이 해녀들 그냥 바다 물에 들어가, <laughs> 들어가 보니까 <laughs> 예. 놀랐죠. 근데 그 역시 그까지 예. 희생 어, 부지런 일한 사람들, 그들이구나 아, 네. 이 가족들 위해서. 음. 그런 어리운 생활하는 어? 거 보니까 참 아주 놀랐어요. 네. 신부님이 처음 가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저희들보다 제주도에 더 잘하시고 더 오래 사셨으니까 이런 말을 믿고 계십니까? 제주도에는 남자는 일을 안 하고 여자들이 다그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간다, 생활력이 있다 이런 것. 아마 해녀를 보고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지 않겠는가 근데 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예,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주 네. 우리 우리 제주 남성들 모략하는 소리입니다. <laughs> 예. 실제로는 예. 그 제주 남자 농민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물론 지금 현재 도시 서귀포시 예. 제주시있지만은그 시민들도 다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예.도 그래서 남자들 남자로서 할 일도 많고 남자로서 하는 일 농사 짓는거밭 가는 거뭐 여러 가지 그 남자로서 하는 일 부지런히 하는 거이 네. 옛날 옛날에는 부인들 저 아까 말씀대로 2월 달 3월 달에 일 년에 몇번난년 중에 몇번 나눠서 바다에 나가니까 그때는 이, 이 농사도 바쁘지 않은 때이고. 네. 그래서 남자들 그때 집 지키고 아이들도 지키고 하니까 <laughs> 어,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뭐 비웃으면서 그거 보라고. 예. 예. 어, 그러나 그것은 아주 나 생각에는 이 나라 가장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주 사람들입니다. 예. 남녀를 막론하고. 예. 어? 예. 뭐 심지어 남녀 노소까지 다 부지런히 예. 일하는 사람들이고 예. 제주도와 아일랜드가 혹시 비슷한 건 없습니까? 예, 비슷한 점 많습니다. 동, 그래요? 저 아일랜드 서쪽, 예, 제가 바로 살기는 고향, 예, 제주도와 많이 비슷합니다. 네, 그럼 뭐가 비슷합니까? 기후가 비슷합니까? 아니면은 풍습이라든가 집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게 비슷합니까? 뭐 제주도 돌 많다고, 어? 네. 우리 아일랜드 서쪽도 돌 많은, 어, 바람도 많습니까? 바람도 불고요. 예, 또이 예. 돌담, 네, 어? 예. 조그만 밭들 많이 있고, 네. 네. 또 아일랜드 옛날 그 조가집 그와 꼭 같은 조가집도 많이 있었어요. 모양이요. 야, 예. 아하. 또 아일랜드 사람 성격도 많이 비슷합니다. 네. 남국 사람하고. 네. 그 역사도 아주 비슷하죠. 아일랜드. 속 중에서는 비슷한 게없까요 남북 무슨? 아일랜드 있어요. 삼팔선도 있어요. 여, <웃음> <마찬가지>. <웃음> 그래요? 예, 마찬가지. 예. 야, 예. 예. 아일랜드 사람도 파티하고 뭐술 마시면서 노래하는 거 막. 좋아거든요. 하 네. 여기 와 보니까 마찬가지로구나. 났죠 <laughs> <laughs> 예. 이 풍속은 비슷한 거 없던가요? 이게 풍속 오랫 동안 내려오는 게 예, 있어요. 예. 특히 네. 장례식 같은 거 사람 죽으면 네. 아주 비슷 비슷하지 못하다 이웃 사람 다 모여가지고 네. 밤새도록 막 어, 놀고 네. 특히 노인 돌아갔으면은 네. 아주 재미만 <laughs> 재미만 있죠. 그런 네. 장례 그. 화투도 하고 뭐 노래도 네. 하고 술도 네. 먹고. 뭐. 네. 하루에 3일간. 신부님 그 말씀 중에 화투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런 거해 보셨습니까? 그 비밀입니다, 비밀. <웃음> <웃음> 우리끼리 얘기해도 되지만은 뭐 네. 나중에 저한테만 좀 알려 주십시오. <laughs> 네. 에... 신부님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제2의 고향으로 제주도를 생각하시고 35년을 사셨는데 성직자이기 이전에 신부님도 인간이기에 고민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때 고민스러우십니까? 뭐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와서 이런 저 제주도에 가 가지고 말도 모르고 풍속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무슨 도움이 될까 걱정했지만은 나중에 일하면서 지금도 그래요. 그 효과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협조할 사람 좋은 사람이 있어야죠. 네. 다행히 나에게 지금 그런 어, 사람들 어, 있습니다. 네. 한 25년 전부터 우리 사료 공장장 그홍홍망제가라고 어, 어, 홍성웅 씨. 또 우리 목장장 김봉원 씨 같은 사람 아까 말씀대로 그저 여기 지금 우리 산림수직 조선호텔 어 산림수직이라고 김요한 씨라고 아주 3 0년 전부터 부지런히 일한 사람도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됐죠 그러나 그런 사업하기 위해서 이 언제든지 그 자금을 운용 자금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도 어~ 한국 사회에서 그~ 우리 신자들 중에도 또 다른 사람 지금 자금 여유 있는 사람 많이 생겼으니까 난 그런 사람 만나고 싶거든요 예. 우리 농촌 개발하기 위해서 예, 예. 자금 우리 우리에게 어~ 빌려주면은 어~ 적당한 이자로 하면은 우리 우리에게 큰 혜택 될 것이다 아주 보람 있는 일 우리하고 같이 할수 있다고 예. 그런 말씀 어~ 가끔 합니다. 네. 여기 네. 그 제일 큰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로 어, 고금이라 그 운용 자금 우리 할수 있는 일 우리 아이디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농촌 농민들 위해서 지금 뭐든 훨씬 더잘살수 네. 있도록 하는데 단이 추로 그, 그 자금 문제죠. 이런 네. 걱정이죠 지금. 혹시 그 아주 심하게 외로울 때도 계십니까? 어, 뭐 요새는 바빠서 뭐 외로울 시간 없죠. <laughs> 예. 예. 너무 바쁘시면요 외로우지 않습니다. 음. 신부님께서는 이저 아까도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막사이사이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건 언제 어떤 공으로 받으셨는지. 그때 75년도 네. 막사이사상 받았죠. 네. 한국에 어... 계시면서 받았죠. 네. 네. 여기 저. 국제 이해 부분이라고 네. 내가 그 사업하기 위해서 어, 여러 나라 사람들 네. 여기 오도록 저 기술자들 전, 젊은 기술자들 어, 제주도에 오도록 어, 시켰는데 네. 뭐 아일랜드 사람, 뭐 스위스 같은 사람, 뭐 트랙터 운전수 땅 개간 할줄 아는 사람, 또 축산 소, 돼지, 어, 관리 잘한 할줄 아는 사람들, 네. 어스트래일리아 사람, 뉴질랜드 사람, 어, 미국 사람하고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순위님들 어, 말고 우리 신부 위님들 말고 한 23명 어, 그동안 와, 저 왔다 갔죠 우리 제주도 네. 그런 국제 이해 뭐 시킨다고 서, 서로 여러 나라 사람들 이렇게 서로 협조하도록 시킨다고 이런 상 주었어요, 말씀. 해마다 그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감회이십니까? 그리고 또 에, 주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예, 성탄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탄생 그런 뜻인데 그 의미 우리가 좀 매년마다 좀더그 의미 대해서, 뜻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필요 있습니다. 그 예수님 탄생하신 날 저녁에 천사들 나타나 가지고 그 모든 사람에게 평화, 평화. 우리 인간들 꼭 필요한 것은 평화와 자유,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 나,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너희들 생활한다면. 어, 너희들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 우리 다 어, 열망하고 있는 것은 자유를 얻으려고 누구든지 다 자유와 평화. 근데 이것은 제대로 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어, 집에서 가정에서 부부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것과, 또 부모와 자녀들끼리,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자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웃들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또 서로 존경하도록 이 모든 면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자유를. 어? 어, 남들에게 자유 속에 살수 있게끔. 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것 때문에 난 농민들 좋아하거든요. 이 농민들 자유롭게 어, 살수 있습니다. 모든 이 사회 다른 사람 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될수 있으면은 자유롭게 살도록 해야 할 텐데, 그 우리 우리 인간으로서 성장해야만이 어, 정말. 우리 우리 근무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우리 사명 이룰 수 있는데 그래서 성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라는 말 영어 크리스도 마스라는 어? 게 미사 어? 네. 예수 크리스도를 공명하는 그 미사 크리스마스라고 영어로 어~ 그 뜻은 어? 우리 물론 지금 서양에서 막 이렇게 또 여기 한국에서도 어~ 선물을 주고받는 거때 되지만은 더 깊은 뜻 뜻이 무엇이니 크리스마스 카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요새 나오는 카드 뭐 크리스마스 의미 하나도 없어요. 음. 음. 보이 보면은 네. 원칙적으로 그이 이 사람 어, 사람들에게 평화 크리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평화와 자유가 수, 오는 방법 바로 그거 한 가지 방법. 저방목 그뿐이 다는 그런 그런 뜻입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라고 네. 어, 그래서 우리 제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강론할 때마다 바로 그말을 강조합니다. 네. 음. 바뀌는 새해에 에 신부님이 이렇게 그 기대하는 소망이라든가 꼭 이루고 싶으신 소원이 있으시면 어떤 겁니까? 뭐 아까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우리도 우리 관계되는 사람들 다 정말 인간으로서 좀더성장하는거 보고 싶죠. 네. 또 경제적으로는 우리 지금 제주도 도민들 나 상당히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빚도 많이 있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어, 이 농가 지금 수입 침대 소득 침대 시키기 위해서 이 낙농업 좀 추진하려고 그래서 저 치즈 공장 지금 세웠습니다. 그 육지에서 지금 제주도 우유 모자랍니다. 육지에서 지금 우유 남아돌지만은 제주도 육지 모자라 저 우유 모자랍니다. 첫소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제주 농민들 저저 저 정지력 약하기 때문에 이그 초소 살돈확그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제주 농민들이 낙농업 더 많이 할수 있게끔 어또 우리 같이 이수도 사업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러한. 어, 어, 모범적인 그런 어, 사업이 88년, 1년 동안 어, 이, 특별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에, 뭐 교통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에,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에, 처음 한국에 오셔서 그 제주도라는 곳을 목선을 타고 건너가실 때와는 다르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에,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제2의 고향인 제주도가 우리 신부님께서 애쓰시는 것만큼 더 발전하고 그리고 신부님 건강하시고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셔서 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에, 쭉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35년간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살아오시면서 그 따뜻한 이웃 그리고 발전된 제주의 마을을 지향하시면서 지금까지 젊음을 바쳐오신 맥그린지 신부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작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